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한식대첩 네 번째 대결의 주제는 주환상. 매일 안주를 먹으니까 저건 자신 있다. 술을 너무 사랑합니다. 입에 대면 부대끼가 안 잡힙니다. 애주가를 자처하는 도전자들 모두들 1위를 자신한 가운데 오늘의 1위 지역은 만장일치입니다. 서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애주가를 뛰어넘어 안주 전문가를 자신하던 서울팀이 주환상 대결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팀이 준비한 주환상은 한국 음식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신선로와 귀한 손님을 접대하는 공중의 주환상에 빠지지 않고 올랐던 어체. 공중 음식의 대표적인 음식인 신선로를 만들기 위해 서울팀은 황금 맛을 자랑하는 황보거를 일품 식재료로 선택했는데요. 살아있는 걸 직접 잡으실 거예요? 네. 여기서 현장에서? 네. 독국물 중에 제일 무서운 청사가리가 있잖아요. 네. 보고독에 그게 10배 갔어요. 와, 그래요?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비장의 무기는 국가기술 자격증. 자격증보다도 네. 수원. 아, 수원. 치명적인 맛의 보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진정한 손맛 고수의 비법을 공개합니다. 피부터 빼야 되니까 등 쪽을 끊었어요. 끊어야 피가 가장 많이 저기 나오니까. 핏물을 제거한 보거의 지느러미 4개를 모두 제거한 후 양쪽 지느러미 옆으로 해서 밑부분까지 칼집을 넣고 등쪽과 배쪽 사이를 구분해 꼬리 쪽까지 칼집을 넣어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보거의 내장과 점막을 제거하는데 이때 내장을 한꺼번에 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주로 꾹꾹 눌러 보거의 피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거를 세장뜨기를 한 후 삶은 얼음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가 놓습니다. 아, 이거 찬물에 왜 넣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 보거가 수축되면서 독을 빼내는 효과가 있고 더 쫄깃한 식감을 줄 수 있다고 하는군요. 이거 조금 더 이렇게 놔둬야 되는 거죠? 네,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네. 독이 빠져나갑니까? 예. 애가 드신대. 애가 드신대. 모두가 걱정하고 기대하는 보거 손질을 끝내놓고 신선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는 서울팀. 먼저 양지머리는 핏물을 뺀 후 마늘과 대파, 물을 넣고 삶아 적당한 크기로 썰어둡니다. 당근은 손질하여 삶은 후 골패 모양으로 썰어주시고요. 홍고추는 씨를 제거한 후 골패 모양으로 썰어둡니다. 표고버섯 역시 골패 모양으로 썰고 석이버섯은 채를 썰어주세요. 채소를 골패 모양으로 써는 이유! 나중에 육수를 부었을 때 가지런한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육수는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춰주세요. 이제 우둔살을 다지고 양념해 완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드럼의 일가견이 있다는 서울팀 임성근 고수의 비법. 아, 이게 실제로 요리에 좀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럼 빠르죠. 맛이 좋아지나요? 아, 그럼. 아, 약간 허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 심사위원 최원석의 허세를 능가하는 일명 드럼치기 신공이라고 하네요. 목둥심은 가진 양념으로 재워두시고요. 곱게 다진 우둔살로 만드는 완자의 경우 고기가 끈적한 성분을 유지하면서 퍼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치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명으로 사용할 호두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두고 은행은 굵은 소금을 넣고 볶아 껍질을 벗게 됩니다. 자, 이제 고기 완자가 다 만들어졌으면 프라이팬에 완자를 돌려가며 익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음물에 담가뒀던 황보거는 마른 행주로 물기를 닦은 후 폭 2.5cm, 길이 3.5cm 크기로 포를 드는데요. 그나저나 보거의 독이 제대로 제거됐을까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 서울이 보거를 먹었습니다. 두 점 먹겠습니다. 두 점. 안전하다고 지금 자랑하시는 겁니다. 안전상태 자랑 완료. 그 뿌리면서 여기도 한번 뿌리더라. 이제 포를 뜬 보거에 소금과 후추로 양념을 해주시고요. 달걀은 황백으로 나누어 소금을 넣고 풀어서 지단을 붙이고 남은 흰자와 석이버섯을 다져서 지단을 붙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석이버섯을 다져 지단에 넣을 때 검은색을 최대한 빼내 오방색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질해둔 황보거에 밀가루를 묻힌 다음 계란물을 입혀 전을 부쳐두시고요. 미나리 산적대는 골패 모양으로 썰어두는데
홍두깨로 미나리를 살짝 밀어주면 편편한 모양이 나오면서 예쁘게 붙여진다고 합니다. 서울팀은 신선로가 1시간 안에 이게 당겨진 게 많아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그게 참. 신선로도 제대로 하면 1시간 이상 걸리죠? 그럼요. 1시간 이상이나 1시간에 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그걸 하시는 거니까. 아, 그런 거예요? 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서울팀. 이제 신선로의 바닥부터 무, 양지, 우둔살을 깔고 보거전과 홍고추, 미나리초대, 당근, 황백지단, 표고버섯, 서귀버섯지단을 2개씩 3번 반복하여 돌려담습니다. 고명으로 완자와 호두, 은행을 올리고 육수를 부어 끓여서 뚜껑을 닫고 화통에 숯불을 피워 넣어 마무리하면 황보거를 이용한 서울팀의 야심찬 주안상 신선로 완성! 그 맛이 기대되는데요. 신선로는 맛의 조화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생선살이 부드럽고 뭐 이따 죽을지 모르겠다. 두근두근두근 거리면서 먹는 게 참 재밌으면서 맛있는데 어우 식감을 정말 잘 살리시네요. 삼해주가 향이 되게 좀 좋은 술인데 같이 접목을 했을 때 이 제3의 다른 좋은 향이 나서 주안상으로는 참 멋진 차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은 서울팀의 또 다른 주안상 차림, 어체! 생선을 포를 떠서 녹말가루를 묻혀 끓는 물에 잠깐 데친 숙회를 말았는데요. 신선로와 마찬가지로 보거를 주재료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내장과 독성분을 제거한 보거를 새장뜨기를 한 후 한입 크기로 포를 떠서 소금을 뿌려둡니다. 달걀은 황백으로 나누어 지단을 붙인 다음 폭 2cm, 길이는 3cm로 썰어주시고요. 오이와 홍고추도 계란과 같은 크기로 썰고 표고버섯과 서귀버섯은 불려서 손질한 다음 썰어주세요. 이거 저 다 어쨌거든요. 그리고 포를 뜬 보거와 손질해둔 야채에 녹말가루를 고루 묻혀 끓는 물에 3회 반복하여 데쳐낸 후 얼음물에 헹궈냅니다. 생선살이 뜨거우면 전분이 잘 묻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얼음물에 넣어야 탱탱한 식감을 유지하고 생선살이 잘 부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접시에 색깔을 맞춰 담고 마늘의 즙을 내어 만든 초고추장을 곁들여내면 궁중 주안상 차림 어체 완성! 화려하게 중요한 것 같다고. 음식이 담음새로 봤을 때는 정말 괜찮았어. 전랑을 지키사지 뭐 1등은 되겠다 싶어. 오늘의 1위 지역은 바로 서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심사위원들과 경쟁자들의 인정을 한 몸에 받은 서울팀. 앞으로도 맹활약 기대하겠습니다.